근데 어머니 그 오늘 이거 검사 받으시고 예. 이 안경 받으셨잖아요. 예. 어떠신가요 오늘 이게 해보니까? 아우 너무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너무 좋아요. 어르신도 잘 보이십니까? 아 그래요. 근데 이런 행사는 어떻게? 아우 이런 행사 자주 있으면 좋죠. 아 그래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어머니? 여기 마장면. 마장면에. 예. 예. 근데 그 선생님들이 너무 고마우시거든요. 나 사투리 썼네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이창규 사장님의 사모님 되시는 거죠? 네. 네. 오늘 이 행사는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그냥 저희들이 이제 수익의 일부를 네. 사모님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봉사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하게 된 게 저희 남편하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근데 올해만 한 게 아니고 네. 지금 매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째인가요? 네. 한 거는 한 5년 정도,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네. 그러면 되게 한 번 할 때마다 안경이 보통 몇 개 정도 나가나요? 작게는 80명 선에서 많게는 120명까지도 가능해요. 그래, 그러면 그 반응은 어떤가요? 반응은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반응은 해보면 아, 내가 이게 왜 못했던가 생각이 들 정도로 반응이 너무 뜨거워요. 네. 지금 이 다비치 안경이 어디 있나요? 저희들 시청, 아니, 이제 한전 앞점 앞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이게 한번 하고 나서 그 사례가 좀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어떤 그 직접적인 그 들으셨던 얘기 혹시 있나요? 어르신 분들이요. 네. 글을 볼 수 있으면 되게 고맙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전화와서 고맙다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저희 전화번호 보고 전화와서 고맙다 하신 분도 있으세요. 네. 그럼 오늘 좀 전에 보니까 안경도 많이 있지만, 저렇게 쇼핑백에다가 뭘 이렇게 많이 담으셔 주시는 것 같은데 네. 뭐 담아서 드리나요? 저희들이 이제 구역별로 틀인데요. 여기는 지금 하얀 백설기에 왔어요. 여기 신도시라서 저희가 아, 백설기? 예, 하얀색으로 해서 준비를 했어요. 네, 하얀 백설기하고 겨울 따뜻하게 나시러 쌍화탕이랑 사탕이랑 물티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봉사활동 몇 분이나 오셨어요? 오늘 저희 남편까지 해서 저희 직원 둘에서 4명 왔습니다. 4명? 기본 4명에서 5명 정도. 저기 뒤에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안경 시력 측정 검사 하시는 분인가요? 그렇죠. 기계가 컴퓨터 기계예요. 여기 뒤에 계신 분이 부부이시고. 네, 저희 남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예. 오늘 어떻게 여기 마장면에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예, 제 지역구 있고요. 예. 창정동 중리동 마장 지역구 시의원입니다. 예. 아, 그래서 오셨군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의원님한테 이제 이런 제의가 들어와서 지금 이제 여기 마장면장님하고 협의해서 예. 이런 공간을 마련하셨군요. 맞습니다. 예. 매년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여기 사모님께서 이렇게 매년 한 5년 정도 해오셨다 하는데 언제부터 이거 이렇게 봉사활동 하는지는 알았나요? 아, 사실 저도 몰랐고요. 예. 몰랐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민주평통 연수 갔다가 예. 어떻게 대화 중에 다빈치 사모님께서 이런 행사를 매년 그 봉사 기금으로 띄워놓고 봉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러면 저 마장면 인구가 많이 늘었으니 마장면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하더니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 쪽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이런 좋은 행사에 예. 또 의원님이 또 역할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역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